그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그 운동장을 찾아주신 팬분들께 좀 기쁨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럽고 뭐 선수들은 그 주역을 넣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전반전에 그 아쉬웠던 거는 찬스가 왔을 때 살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 찬스 때 결정을 졌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희가 그 3주 동안에 이제 휴식기로 이제 돌입되는데 좀 수비 쪽에 지금 보강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구단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경기에 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.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승리를 한다고 그러면 선수들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이제 3주 동안에 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그 선수들이 이제 쫓기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좀 그런 거를 좀 중점을 두고 좀 심리적인 좀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